줌바계의 화사 준쌤과 줌바 신동 김민식 피디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줌바 댄스. 제가 그 우리 준쌤 SNS를 살짝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패션쇼 런웨이에서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원래는 네. 수학 선생님으로 일하셨잖아요. 네. 그런 분이 이제 줌바를 하고 나더니 네. 패션 모델까지. 네. 평소에 몸매 관리하시는 비결이 따로 있으실까요? 비결 있죠. 뭔가요? 줌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오늘 이 준쌤의 몸매 관리 비법인 줌바 댄스 오늘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곡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팝이랑 레게톤에 들어있는 좀 더 경쾌하고 하체 복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었습니다. No te critiquen, tú solo di. Soy yo. 자, 그러면 이번 작품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 동작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번씩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을 두 번 이어. 무릎이 올라올 때 상체가 살짝 내려가 주시면 업앤다운이 되면서 복부 운동이 같이 되실 거예요. 상체 운동 같이 해볼게요. 터치,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좋습니다. 아, 운동을 그동안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체 운동 아주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이에요. 자, 사이드를 푹 찍어주실 거예요. 찍어주시면서 체중이 이동하시는데 상체도 따라갑니다. 한 번을 눌러준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 다시 오른쪽을 찍어주고 한 바퀴 이동. 한번 해볼게요. 찍어주고 이동, 찍어주고 이동. 좋습니다. 자, 크게 이동해주시면 운동도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이드 스텝 갈 거예요. 두 번, 하나, 둘. 다시 이쪽으로 하나, 둘. 이번에 한 번씩 사이드 스텝 한 번씩. 다시 두 번. 그 다음에 스탑. 머리, 골반 찍어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동하실 때 그냥 이동하시면 운동량이 없을 거예요. 업앤다운. 사이드 런지 느낌으로. 자, 사이드 런지. 훨씬 운동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쵸? 네.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상체 운동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저쪽에서 내 팔을 누가 끌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쭉 밀어주시고 배토 셔플 두 번 찍고 머리 골반 또 잘 따라하시는데요. 역시 줌바 신동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뻗고 배토 셔플 두 번 찍고 머리 골반. 자, 이 동작의 끝이에요. 자,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동작인데 중요한 거는 심플하지만 우리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니업 올라오실 때 상체 많이 찍어주시면 하체 동작 우리 복근이 탄탄해집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준쌤 고! 그렇죠! 한번 가보시죠. 두 번 데스로자 크게 이동.
느낌 살려서 그대로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같이 같이. 이어. 딱 따라서 출근하니까 그냥 온몸에 근육들이 다 쫙 살아나는 것 같은 게 역시 왜 줌바가 우리 쭌쌤의 몸매 관리 비결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운동도 되고 그리고 신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운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좋은 줌바 댄스 여러분 구경만 하실 건가요? 1일 1줌바 보면서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계속 꾸준히 반복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보다 더 신날 순 없다. 쭌쌤과 함께하는 신나는 줌바 댄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